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의 터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이 보고 난 다음 뭘 구하겠냐?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면 좋다. 좀 더 좋은 것 구해라.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런 성경 구절은 좔좔 나오도록 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0이요 80 짧은 세월 동안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거듭나는 체험과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시니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새사람이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체험과 생각의 변화를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생각은 옛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생각이고 무신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에 잡힌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차서 술, 담배, 마약, 죄 그런 수렁 속에서 살던 것을 늘 생각하고 삶은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런 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옛날식으로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안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는 가장 기초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 주님 혼자 부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안고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종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짐을 짊어져 주셔서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처럼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은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죽고 장사진 해버리고 부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것은 당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소 2장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 선물입니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무엇을 선물로 받을까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함께 온다.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추악을 대신 짊어지고 병을 대신 짊어지고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청산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짊어지고 죽고 난 다음 주님은 용서와 의로움을,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치료와 건강을,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부활 영생 천국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 침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정침노를 힘차게 하려면 금식기도 하고 침노하는 것 참 좋습니다.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침노를 하면 더 무진 마음을 가지고 침노해서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나쁜 것은 주님이 다 끌어안고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 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여러분 보고자 그런 말을 수근거리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쁜 일이 일어난다. 축복 받았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이다. 그렇게 중얼거리지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죄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아 누리게 됐으니 좋은 일이고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병과 허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이듣고 저주와 실패에 대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죽음과 멸망에 대하여는 주님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심으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상 변화를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저 개인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도를 못하고 더 많은 좋은 학교를 못 다녔지만 항상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건강을 얻고 튼튼하고 건강하여 씩씩하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축복을 받아 결코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공한 자가 된다. 즐겁게 성공한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산다. 이 생각과 이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러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얻은 내가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어요. 저는 요사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늘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서 55년 동안 주의 사업을 하면서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기쁜 일도 많이 당하고 축복도 많이 입고 영광도 많이 얻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또 더 준다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라고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더 주시거든요. 누구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구원도 공짜로 주시는 것이요 선물과 공짜를 받아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와 의의를 가지고 있고 허물에 대하여 씻음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병과 허약에 대하여 치료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실패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고 죽음과 멸망에 대하여는 부활 영생 천국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플러스 알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이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이 영혼만 구원받아서 특거리로 천당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으면 범사도 잘 되어야지. 영혼만 잘 되고 범사야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다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도 잘 된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옷을 거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묻더라도 야, 참 색깔 잘 골랐네요. 옷 좋은 거 입었네요. 그러거든요. 교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도 교회 나가 볼까 보다. 전 좋은 옷 좀 입어보게. 장난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헐벗고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특별한 그런 일이 필요해서 내가 이번에는 일을 할 때 춥고 배고프고 하는 경험을 좀 해라하면 그건 좋지요. 주님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는 보상을 때 톡톡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반드시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된다. 못되지만 강구하기를 주님이 강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령께 같이 계신다. 나는 병 나은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병고를 걸머쥐고 살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나눠줄 줄도 나눠주지 않는다.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와서 네가 그렇게 될 택이 있느냐? 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믿는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말을 입에서 말로서 묶였으니 말로서 사로잡힘이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의 강건함을 얻는다. 말로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날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도 좋고 사투리를 써도 좋고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친다. 뭘 생각하느냐? 영혼이 잘된 것을 생각한다. 범사에 잘된 것을 생각한다. 감사한 것을 생각한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무릎을 탁치면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바탕이 달라지고 생각의 바탕을 달리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칭찬받고 축복받고 승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뭘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었지 자기를 위해서 다 이루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바라보고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 구원을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제가 이런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천연병 시절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말씀대로 하지만은 지금은 하나 없이 체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78세를 살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은 결과 그 믿은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정도의 승리를 제가 설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석을 삶의 만세반세 터전을 삼고 우리 인생의 터전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터전이에요. 주님이 철저히 안 될 것에 대해서 죽었고 철저히 될 것에 대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하신 그 큰 축복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를 받고 보니 또 은혜가 있고 은혜가 받고 보니 또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이 우리 만세반석 아닙니까? 우리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놓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폭우가 내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목마른 일이 없이 샘물이 솟아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공경하고 찬송을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충분히 하십시오. 건강이 좀 약해지면 건강을 주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사업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충분히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주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고, 기도와 감사를 넘치게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리를 듣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죄사함 받은 같이 범사에 잘못 살고 안 간 건 하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려서 선당 가기를 기다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밖에 몰라요. 그 다음 세상 살 때는 아주 고통을 당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천당은 여러분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결정된 일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좋은 일 좀 하고 가야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일을 좀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고, 저 난민들,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꼭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잊지 말고. 예수님과 전 인간적으로 하나 되어 그 변화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은 것이 과실이 되어서 내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다 받게 되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시인하십시오. 인생은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창조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성령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어 온 땅이 절단 강산이 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자 새로운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정치력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안방으로 말미암아 절단 났습니다. 교회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졌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성령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넘치게 생겨나서 3년 만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면 여러분의 생애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은 무에 있을 때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령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데, 그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느 날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한번 따라 말씀해.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 기도를 따라서 성령이 가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들 구원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을 기도하고 나면 성령이 그곳에 가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결코 버리지 않고 외롭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생각의 터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9와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약에 부자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버릇없는 귀공자처럼 철없이 지내기만 했다면 그는 멋진 그릇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그의 내용물 속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릇은 최악의 그릇이었을지 모르지만 내용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예배와 침례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란 그릇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용물은 봉사의 마음도 없고 섬길 태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물 속에 감사와 순종을 담고 그 내용물 속에 충성과 섬김을 담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삼으셔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가주에는 참 좋은 신학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신학교를 다니고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명,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니까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었지만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이 흐르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 내용물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용물을 바꾸어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거칠고 투박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 속에 내용물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된다면 그렇다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릇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그릇 안의 내용물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옛날 삶의 터전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옛날 삶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며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신의 그릇 속에 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아마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속에 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어 무식한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외부의 문제가 내 그릇의 크기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성령님이 내 그릇 안에 담겨지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과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 예배에 나오신 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연의 가족의 문제, 또는 언어의 문제, 문화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결승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축제, 이긴 팀은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 시리즈 결승전에 올라가는 선수와 중간에 떨어진 선수. 예를 들어서 추신수 선수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일찍 쇼핑 가더라고요. 일찍 휴가 가더라고요. 유현진 선수는 조금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 던지다가 떨어지니까 쇼핑 가더라고요. 식당에 나타나고 한국에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 중간에 떨어진 선수들이 놀고 먹고 쉬고 쇼핑 가고 휴가 갈 때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피 말리는 시합을 하고 이기는 자리에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하고는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그릇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의 보배되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부활 승리하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릇 안에 좋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 그들이 당황하고 어찌할까 할 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분이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으로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자 주변을 청소하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음식을 나눠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그 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자신이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에? 기차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를 갈아타야 될 거죠.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차를 먼저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를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선행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본문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 에카다이로라는 말은 제거한다, 수치스러운 것을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한다? 정체성. 기차를 옮겨 타듯이 우리의 삶이 방향 전환을 하고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먼저 바꾸어져야 합니다. 자, 먼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자기가 어떠한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또는 그렇게 깨달아진 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신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뿌리를 둔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둔 정체성으로 먼저 기차를 바꾸어 타듯 회개하듯 방향을 전환하여 옮기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이 충만한 예수 생명의 보배가 흐르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성품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전에 잘못된 정체성, 나는 주먹이 세,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이런 가문이야, 나는 이런 혈통이야, 나는 이런 배경이야 등등 이 모든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짐승과 함께 지내느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화해진 모세, 나이 80에 보잘것없는 그릇과 같은 모세였지만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무슨 발냄새를 싫어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발에서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정체성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자신의 옛날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릇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굽이라는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일이며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며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듯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떠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정체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쓰는 위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말할 때 세상에서의 직업이나 또는 환경이나 상황 등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장이야, 나 의사야, 교수야, 박사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무슨 모임의 회장이야,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속한 것, 변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잘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학벌 또는 족보, 배경, 지위, 권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똥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가졌더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동족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고통과 문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는 올바른 길을 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편을 만들어주시며 나이 80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사용하여 민족 200만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긴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으로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선물이 나쁘면 신앙도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막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정체성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그것은 선물을 주시는 주님보다도 선물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다음 달에 우리 교회 구역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참석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정합니까? 아, 작년에 참석했는데 선물도 못 받아서 나 안 해. 올해 하려고 그랬더니 선물이 별 볼일 없대, 안 해. 그런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휘둘림을 당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석하여 구역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일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한 신앙,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대에 그냥 가득한 이 가짜 정체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다. 내가 뭐 유명한 장로 아들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다. 그게 무슨 정체성입니까?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제가 외람 때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끔 가다가 명함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명함이 4페이지, 6페이지짜리 명함도 봤어요. 명함을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려요, 열려. 쭉 열어보니까 6페이지야. 내가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 왜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체성은 능력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과 눈물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성찬의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찢으신 몸, 흘리신 피를 보면서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흥분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막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선물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 선물을 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쨌든 100명 안에 들어가야 돼.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고요? 네? 복권이 당첨되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성찬의 예수를 만날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게 선물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든 어려움이 다가오든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가 내 삶의 안식이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에 역사하십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세상에 뿌리를 두는 정체성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붙잡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1266 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윗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